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겪어보지 못했던 한파래. 참 우리 요즘 아우 춥다 춥다 소리가 입에 붙어 있는데요. 새해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지난 한 주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던 우리 코스피. 1월 11일 장 마감 후 녹화분입니다만 오늘은 그야말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또 PD님께서 또 제목을 아주 짓궂게 달아주셨는데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개원교수로 계시는 최성환 박사님 모셔서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지금 지수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3,152.1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9% 넘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 주간 상승은 세계 넘버원이었고요. 예. 오늘 그랬던 것이 개장 초에 아예 3,266포인트를 가가지고 114포인트를 오르다가 예. 또 일중 저점은 3,096.19포인트 그래서 고점 대비 170포인트 빠졌다가 예. 계속해서 오후 내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오가는 네. 시소 장세 끝에 전일 대비 3.73포인트 빠진 3,148.45포인트 뭐 오른 종목수 빠진 종목수 보면 뭐 빠진 종목수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더 압도적으로 빠진 종목수가 많은데 자 오늘 같은 이런 급등락 장세 우리 교수님께서는 시장이 이렇게 그동안 오래 지켜보셨고 또 몸담으시기도 하셨는데 그럴 수 있다 아니면은 이런 것은 좀 시장에 있을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시그널로 봐야 된다 네. 어느 쪽이십니까?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여기 안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오기로 한 날 마침 이렇게 또 이 160, 170 포인트가 롤러코스터를 예. 타는 예. 그래서 뭐 나오기로 했으니까 오늘 내내 그 지수를 저도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수 있다. 예. 왜 그럴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시장에. 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다가 비유를 할까? 이게 스키장을 가면요, 이게 고급, 중급, 초급 코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초급 코스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면 그냥 완만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고급 코스에 올라가서 보면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야, 이 내가 근데 이 우리는 올라갈 때는 사실 쉽게 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스키를 메고 올라가도 그 뭐 그런데 네. 위에서 탁 내려오려고 봤을 때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아직 매운맛을 보질 못했잖아요.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승승장구였죠. 예, 승승장구를 해서 이제 뭐 3,100, 3,000도 뭐 가볍게 넘었죠. 네. 예. 그리고 3,200까지 찍고 지금 이제 왔는데 오늘 왜 3,300을 왜 못 찍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말입니다. 그 처음 기세로 봐서는 예. 야, 이거 잘못하는 게 아니고 잘하다가는 잘하면 3,300도 찍겠구나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아찔한 급등락이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상당 기간 예. 급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앞으로 상당 기간. 예. 예. 그러면서도 올라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 예. 뭐 그러면 뭐 추가 조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그냥 간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좀 조정은 좀 조정은 있겠지만 좀 있더라도 예. 간다라고 보는 게 네. 일단 시중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신용융자가 20조. 네. 그다음에 뭐 예탁금이 70조. 네. 거기다가 CMA 더하면 130조에서 140조 정도 되는 돈이 지금 투자 대기 자금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돈의 큰 흐름을 보면 이제 부동산과 주식 시장 아니겠습니까? 뭐 예금 시장에서는 이제 네. 뭐 계속 빠져나올 네. 것이고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예금 시장이나 또 비투를 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년만 해도 그래도 부동산에 많이 몰렸었거든요. 네. 영끌 해서 네. 부동산의 투자가 우선이었지 주식이 우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네. 이
조금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 돈들이 정부의 규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 규제와 함께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실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실제 예. 증권사 객장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꼭 무슨 뭐 아파트 한 채에 해당하는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무슨 전세 자금이 됐건 아니면 조금 집을 줄이는 과정에서 남은 여유 자금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들어온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오늘 4조 4,800억을 샀습니다. 하루에 4조 4,800억을 사버렸는데 예. 순매수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까 이렇게 교수님 그 비유가 너무나 이렇게 그냥 우리 뭐 투자자분들 매일 그래프를 보실 테니까 차트를 예.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라오던 것이 좀 가팔라지고 이제 시장이 아주 과열 상태 이러면은 뭐 수직 상승하다시피 해서 예. 스키장 그야말로 고급 예. 그 코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진짜 선수들도 아찔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또 비슷한 거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박사님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이 이렇게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멍 때린다면서 예. 그 나름의 힐링의 시간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앉아서 아마 한 100여 개 되는 채널을 그냥 쭉 돌리고 있습니다. 네. 돌리고 있는데 요즘 제가 보는 거는 그렇게 먹는 방송이 많고요. 예. 저 친구 좀 전에 한 서너 번 전에 나왔던 그 팀들이 또 이번 다른 식당에서 예. 먹고 있습니다. 또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또 어느 방송국이 되었건 음악 장르는 지금은 트롯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네. 네. 온통 여기저기 이제 트롯만 부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 유행이라는 거, 예. 트렌드라는 게 참 무섭다 하는 생각도 하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오늘 같은 장을 겪고 나다 보니까 일단 박사님께서는 지금 수급 차원에서 돈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 또 이제 더 고점을 높여갈 것이다라고 보셨고 그런데 이제 과거 경험에서 어떤 상황 내지는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오면은 박사님께서는 긴장하시나요? 즉, 야 이거는 약간 변곡의 조짐이 내지는 냄새가 난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 우리가 이제 언론에 나오는 단어들만 봐도 아 이제 벌써 거품은 시작이 됐다.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나고 포모 그러잖아요. 낙동강 오리알 될까? 나고 될까고요. 나고가 그런군요.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로 표시하면 포모. Fear of missing out. 예, missing out이잖아요. 예. 못 올라탈까 봐 이 예. 이제 나만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 왕따 당하는 두려움이거든요. 네. 그게 소외 중군이지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가 벌써 거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홍콩 시장이 거품일 때는 구두 닦기와 뭐 이런 말 한번 하지만은 가정부가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라고 하면 이제 아 빠져 나와야 될 시점이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 생각 뭐 요즘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버핏 지수가 120을 넘었다. 그러니까 네. 우리 GDP가 뭐 작년에 한 1,900조 원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를 넘었으니까. 그러게 우리 시가총액을 GDP로 나누는 게 버핏 지수인데 이게 네. 1을 훨씬 넘었다. 네 그렇습니다. GDP를 능가하는 시가총액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까지는 80을 기준으로 80이 네. 넘으면 이게 좀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마치 기술적인 지표 RSI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뭐 100 넘어서 지금 120을 가고 있는데 네. 여러분 그러면 80이 만약에 그 기준으로 정상적인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뭐 PER도 우리가 예전에는 뭐 미국의 역사상 역사적 PER 평균은 뭐 14다. 네. 그런데 지금 뭐 20 뭐 넘어가고 있어도 사람들이 뭐 과열했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과열이라는 얘기 나오지만 또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수준이 80% 0.8인데 예. 지금 1.2라면 0.4나 더 위에 있는데 50%나 더 위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저는 튤립 투기 광풍 때의 열풍이 불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버블 얘기만 하다 보면은 튤립
예.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또 GMO의 그 제레미 그랜섬 리포트도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거기서는 또 사우스시 남해 회사 그게 흔히 예, 이제 버블 역사를 얘기할 때 튤립 광풍 때나 그 당시를 또 언급하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2000년 다크 버블도 언급하고 했는데 아니 근데 박사님 튤립 얘기하는데 저도 얼핏 뭐 예전에 책에서 보기로는 뭐 튤립 한 송인가 세 송인가가 뭐 집 한 채였다는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였길래요 튤립 때가? 튤립 때가 거의 한 1년여 만에 이 튤립이라는 게 사실 뭐 양파잖아요. 그때 일화를 보면은 어떤 이제 어떤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건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손님이 와서 잠시 이제 그 응접실에 있으라고 그러고 나갔다 왔는데 네. 손님이 이렇게 보니까 양파 뿌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슥 그 좀 이쁘게 생겼잖아요. 튤립이. 슬슬 네. 벗겼는데 그게 이제 집 한 채 값이었다는 거죠. 하하. 그러니까 그게 집 한 채가 그 아주 숙련된 장인이 예. 그 당시로 한 2, 3년을 벌어야 예. 집을 이제 살 수 있는 거를 이제 이 튤립 그 구근을 사고 팔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튤립 투기는 일어났을 때 네. 부자들의 잔치였거든요.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무슨 심리가 어떤 심리였을까요? 그때도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네. 세계에서 가장 1인당 소득이 높았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 강국이었죠. 부국이었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표류된 하멜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예. 전부 1600년대에 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400년 전에 네. 전 세계를 휘두르고 다니고 예. 자기네의 뭐 수백 배 되는 인도네시아를 이제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을 정도니까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러다가 이 터키에서 온 이 튤립 네. 구근을 보고 네. 이제 부자들이 그게 이제 호사스러운 취미로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변종에 대한 또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불과 뭐 한 1년 반 그러니까 이게 튤립 투기가 1636년에서 37년 요 딱 네. 2년 사이에 일어난 거거든요. 2년 사이에. 지금 예. 한번 오늘 박사님 하나 자료를 하나 가져오셨던데 네, 네, 띄워 놓고 네. 보면은 예. 아, 저 나옵니다. 네. 이게 1년도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1636년 한 11월에 시작해가지고 네. 한 3개월 괜찮다가 아 11월에 네. 시작해서 네. 한 그다음에 2월 초까지 오르다가 그냥 급전직하 뭐 이게 지금 딱 두 달 만에 예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스키장 같습니다. 여기 원위치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튤립 투기만 해도 그 네.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의 부자들의 그들만의 잔치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거품이 꺼졌다고 해가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아. 또 부자들도 뭐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여가 취미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동학개미 포함해서 천만 명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에 예. 또 경제활동 인구만 따지면은 뭐 경제활동 하지 않는 사람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2,800만 명 중에 천만 명이 지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두 명 중에 세 명 중에 한 명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식시장이 만약에 갑자기 고꾸라진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순탄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개인들도 예. 사실은 비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까 신용 예. 빚을 예. 내서 예.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빚을 낸다는 게 자기의 어떤 그 소득이나 자산보다도 더 많이 빌린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영끌 한다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그거 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파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이것이 고꾸라진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소프트 랜딩 하느냐. 네.
그러니까 연착륙을 시키느냐, 개인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런데 조금 그 중점을 두고 정부도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개인들도 좀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환율이 올라버렸습니다. 예. 최근에 3,000포인트를 갔다가 올라서는 그 과정에서도 뭐 물론 이렇게 1,080원 근처까지 한번 이렇게 예전 바닥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 97원, 98원까지 왔으니까 1,100원대에 다시 올라설 조짐도 보이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이 그동안에 뭐 우리 PD님께서 박사님하고 저하고 뭐 시장에 이제 이래저래 합하면 한 80년 가까이 된다고 자꾸 저렇게 짓궂게 제목을 다시는데 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상황하고는 자꾸 다르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 원화가 이렇게 좀 같이 강해지면서 주가도 오르는 게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그게 경제학이 죽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학이 죽었다. 금리가 사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잖아요. 금리. 예, 금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변수가 금리인데 네. 이 금리가 실물의 소비와 투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예. 미치니까 이게 이제 실물과 금융시장의 연결고리로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 이제 환율은 이제 외환시장에서의 가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환율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간다라고 예. 하면 또 경제학자들은 항상 뭐냐면 아 이래서 그렇다라는 거를 또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예. 미국 달러가 강세다. 첫째. 예. 국채 수익률 상승과 함께 미국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네. 네. 두 번째는 우리 주식 시장을 보는 불안감의 표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네. 두 개가 합쳐졌다 네.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3,000원을 향해서 올 때는 환율이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3,000원을 넘었으니까 저거 불안한데 한국 증시가 제대로 그 한국 기업의 실적을 표시하는 거냐? 반영하느냐? 예. 만약에 거품이라면 저거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생각에는 좀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가장 큰 거는 뭐 달러 가치가 강세다. 최근 들어서 예. 예, 뭐 달러 인덱스도 90 밑으로 잘 안 내려가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언급하셨던 역시 우리 박사님께서도 금리를 제일 먼저 언급하시네요. 이게 시장에 있는 분들, 이코노미스트, 학자들 뭐 할 것 없이 시장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는 뭐 주식 합니다만 예. 결국은 그 출발점은 금리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생각해 보니까 야 금리 한참 올렸잖아요 그때 예. 뭐 이런 생각들을 네. 하게 됩니다. 지금 한 미국채 10년물 벤치마크 한 0.5% 갔던 놈이 10년물짜리가 예. 얘가 지금 1%로 올랐었습니다. 예. 절대리 몇 개월 사이에 두 배가 된 거예요. 예, 예. 몇 개월 사이에 예, 이것도 정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거를 예사롭게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최근만 해도 뭐 그러니까 이 저점이 0.55로 제가 기억을 예, 그 정도였습니다. 0.5, 네. 예. 지금 이제 최고는 1.12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장중. 뭐 정말로 딱 두 배 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뭐 1년 사이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네. 7월 말에서 지금 12월 말까지 요거 한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예. 이거는 상당히 그 금융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뭐냐면 아 이제는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른 것은 네.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20일 날 출범을 하기로 예정돼 있고요. 또 5차 부양책은 일단 의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뭐 600달러를 주든 개인당 네. 2,000달러를 주든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전체 거. 규모는 뭐 9천억 달러니까요. 예. 네. 국채를 발행을 하면 아무래도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네. 그러면 국채 가격의 이제 역수인 금리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은 경기 부양책을 안 내놓을 거냐? 제 생각이 계속 내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고하기로는 뭐 14일 날 저 바이든 당선인이 뭐 내놓겠다고 하는데 예. 수조 달러라고 예. 표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1조, 적어도 1조고. 적어도 1조다. 예. 그래야 수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국채가 공급이 그거는 되면. 지금 우리 몇 주 전까지만 얘기했던 9천억 달러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채 수익률은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지 더 이상 내리질 않는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2013년 5월에 당시 벤 버냉키 그 FRB 의장이 아 우리 양적 완화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테이퍼 텐터를 예. 말씀하시는 예. 거고 긴축 발작이 네 예. 긴축 발작 그러니까 사실 긴축도 아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만큼 풀던 돈을 네. 네. 좀 줄여 조금 줄이게 하는 정도의 네. 그런 테이퍼인데 네.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액 Real Actual Tapering도 아니고 나 이제 경제가 조금 그러니까 2008년에 제로금리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5년쯤 지나고 그랬으니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돈 좀 줄일까 하니까 신흥시장국 통화가치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완전히 그냥 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번에는 미국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 미국은 예. 뭐 혼자서 잘 나가고 있었고 예.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미국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미국 수출 어려워질 것이고 주식 미국 주식시장에서 돈 좀 빠져나갈 것이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항상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좀 주식시장도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설명하신 국채 수익률이 이제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서 그 어떤 수급 측면 그리고 국채 공급이 많아져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뭐 낮은 가격으로 사서 애초에 이표대로 받으면 수익률 자체는 올라가는 네. 그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또 나타나는 현상이 이른바 수익률 곡선의 이 가팔라지는 스티프닝입니다. 아, 예. 워낙에 연준이 정책금리는 앞으로 2, 3년 동안 뭐 제로금리에서 안 움직이겠다 하니까 네. 단기금리는 묶여있는데 이 장기금리가 10년물, 30년물 이런 것들이 자꾸 금리가 올라가니 수익률이 올라가니 네. 가팔라지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도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이런 네. 얘기하듯이 네. 금리도 박사님 금리도 금리 오르는 게 이렇게 반갑거나 좋을 때도 있고 이 금리 오른다 하는 것이 공포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고 좀 이렇게 상황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이 공포스러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예. 왜냐하면 보통 금리가 오를 때는 네. 경제가 좋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예. 시중에서도 사실 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을 거고요. 예. 경기가 좋다는 것은 투자 수요와 소비 수요가 좋다는 거니까 뭐 돈 빌려서 뭐라도 예, 하려고 뭐라도, 예 그러니까 그때 금리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또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다라고 하면 FRB가 이제 기준금리 Fed Fund Rate를 인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FOMC에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당분간 금리 올릴 의사 전혀 없고 네. 또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붙인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올리게 되면 네. 미리 공지하겠다. 훨씬 예. 일찌감치 알려줄게. 네. 이거 포워드, 그러니까 정말로 어드밴스드 포워드 가이던스. 예, 포워드 가이던스인데 예. 어드밴스드. 예. 거기다가 예. 울트라. 예. 정말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네.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은 벌써 금리를 좀 올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정책 당국자들의 말이나 성명서는 예. 잘 읽어야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일찌감치 알려줄게 하는 얘기는 벌써 알려준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네. 올릴 수도 있으니 준비를 해라. 사실 예.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드 커브가 이제 이렇게 그간에는 정말 인버티드 되다가 이제 10년물, 30년물 올라가면은 이쪽은 고정돼 있고 이쪽은 쭉 올라가면. 네. 뭐 2차 대전 후에 뭐 7번의 경기 침체를 중에 6번을 이 일드 커브가 이제 보여줬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 업 되면 경기가 좋아질 거냐? 저는 상당히 왜곡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이 수익률 곡선에 일드 커브가 이렇게 가팔라지는 이 스티프닝은 경기 좋아지는 상황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false signal일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채가 쏟아지잖아요. 네. 국채 발행이 예. 단기간에 뭐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채 수익률을 좀 왜곡시키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 시그널가 아까 제가 이제 뭐냐면 경기가 좋아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어찌 보면. 네네. 그런데 경기가 지금 나쁜데도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출금리, 시장금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게 되면 지금 이제 금리를 내려서 내리다 못해가지고 유럽이나 일본에서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제로금리다, 마이너스금리다라고 하는데 예. 미국도 지금 뭐 제로금리죠. 예. 제로금리인데 금리를 계속 이렇게 낮게 운용하고 싶은데 예.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페드로스는 FRB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지금 문제가 될 거거든요, 당장에. 예. 예. 그래서 지금의 금리 상승은 실물에 오히려, 실물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운 금리 상승이다. 예. 그런데 이게 이 금리 오르는 게 경제 내에서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하고는 상관없이 오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조금은 두려워하는 결과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네.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실제로 미국에서 뭐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 물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네. 전월 대비 0.3%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전월비 0.3이면은 네. 곱하기 12 정도를 예, 해야 연간이라 보이는 연간이라고 보면 3, 적어도 3%는 넘는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 공급 이제 제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뭐 어떤 거든지 항상 그 시드머니가 있듯이 불씨가 되잖아요.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유가 예. 물론 뭐 우리는 이제 유가가 오르면 직격탄을 받지만 미국이야 뭐 유가에 뭐 크게 영향을 안 받긴 하겠지만 그것도 일단은 저는 좀 불을 지피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뭐 인플레이션도 만약에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면은 그야말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는 거죠. 네. 경기 침체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또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 말씀하시니까 최근 들어서는 주유소 들어갈 때마다 느낌이 네. 아니 뭐 대충 뭐 속 시원하게 벗은 속처럼 한번 까집이 왔으면 좋겠는데 원래 거기에서 우리 휘발유 가격에 세금이 대부분이라서 실제 그 원가를 할 만한 유가가 뭐 저점 대비 2.5배 오른 거는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얼마 되겠냐 싶은데다가 내릴 때는 유가 내릴 때는 그렇게 반영 안 하고 환율도 뚝뚝 떨어질 때는 그렇게 잘 안 내려가더니 이게 뭐 불과 두어 달 전보다 200원, 300원 갖다 더 내야 되니까 리터당. 예. 이거 느낌이 싸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 것들에다가 요새는 또 금자 붙은 파도 많고 그렇잖아요. 금파 뭐. 그것도 뭐 이게 또 이제 추운 겨울 아까 네.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또 겨울에 이 비닐하우스 뭐 이런 것들도 다 유가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전기 쓰는 거랑 관련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당분간 우리나라도 뭐 조금 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뭐 낮은 수준이니까 네. 뭐 크게 영향은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여러 주변에 내 이제 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니까 문제죠. 그렇죠. 뭐 장바구니에
뭐 파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저기 우리 휘발유 값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워낙에 이게 논란 가슴이라서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시장 보고 논란 가슴이라서 자꾸 별게 다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 네. 비트코인 얘기한지도 아. 최근 들어서 예. 이게 지금 제가 오전에 어디서 방송 준비하면서 봤을 때가 네. 이게 뭐 4만 불 최근에 4만 불 넘었다가 예. 며칠 사이 지금 이게 3만 6천 불 왔던 게 예. 지금 보니까 오전보다 2천 불이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전일 대비 한 19.3% 뭐 이렇게고 이더리움 뭐 25% 라이트코인 뭐 30%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아니 지금 같이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왔나 싶은 거죠. 아니면 우리가 시황쟁이들이 지금 언급 안 하는 아니면 애써 피하든 몰라서 언급 안 하든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예. 우선 비트코인 부분은 저는 뭐 과문해서 그렇고 이쪽에 아직도 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분들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만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뭐 루비니 교수는 아주 혹평을 하던데. 정말 아니 제가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그런 예. 저항반 그러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경제학자가 TV에 나와가지고 예. 아, 요즘 뭐 실업이 문제라고 막 그러면 예. 그 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저양반 또 아들이 직장을 잘 못 구하고 있구만. 실업을 문제 삼으면. 예. 그러다가 또 한 몇 달 있다가 아 요즘 뭐 고용 상황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이제 직장 제대로 잡았구만. 이게 내가 있느냐 없느냐와도 상당히 그렇죠. 관련이 있거든요. 예, 예. 뭐 주식도 사실 아까 뭐 저희가 포모 했지만 네. 비트코인이 아주 대표적이죠 사실은.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뭐 4천 불 넘었다. 이제 4만 달러 넘어서 4,400만 원까지 갔다가 예. 지금 이제 3,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사실 저는 튤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들만의 리그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 네. 이게 이제 뭐 2,100만 개인가 중에 뭐 1,800만 개가 이미 채굴이 돼가지고 지금 예. 남은 거는 뭐 300만 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급은 거의 서 있는데 예. 수요가 갈 데 없는 돈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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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뭐 아니 벌써 이게 뭐 1년도 안 돼서 지금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되는데 몇 개월 안 걸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겁나게 경제학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비트코인에도 있고 주식시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거 우리가 주거가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내가 들어가서 살 곳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게 있는데 주식과 튤립은 사실은 내가 뭐 살거나 뭐 종이 쪽지 하나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휴대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렇죠. 자산일 뿐인데 네. 그래서 뭐 신기하게 하여튼 이 튤립 아니 저기 비트코인하고 주식이 오늘 한꺼번에 네. 이렇게 하강세를 그린 것은 저는 뭐 우연의 일치지. 특별한 저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식 떨어지는 걸 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조금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발을 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사님 보시기에 경제학계가 일종의 그 아노미 상태 아닙니까? 지금 옛날부터 해왔던 무슨 뭐 정통 경제학 네. 뭐 케인스 케인즈 시절이 언제였으며 프리드만이 언제였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두 거봉의 그림자를 갖다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가운데 뭐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는 예. 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그 뭐 하다못해 맹큐 같은 사람 책이 이제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예. 시절이 왔습니다만 그 책조차도 설명 못하는 시대 아닌가요 지금은?
그럼요. 맨큐 책에도 보면 명목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이번 학기 가르치면서 네, 실제로 네, 이제 네. 학생들하고 같이 읽은 대목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갔으니까 이거는 뭐 기존의 전통 경제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분야로 접어든 거죠. 접어든 거다. 뭐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좀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네가 금고에다 넣어놓고 뭐 보관료 차원에서 예, 보관료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차비를 카 파킹 피잖아요. 네. 내 돈을 아니 내 차를 차를 주차하는데 주차료를 내는 네. 것처럼 money parking fee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네덜란드 아까 그 네덜란드에서 마이너스 대출 모기지 금리긴 하지만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나왔거든요.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 9월에. 작년에. 예. 예. 네덜란드 뭐 예. 벨기에 그쪽 예, 예. 예 뭐. 그러니까 또 내 돈 빌려 가면 내 이자 붙여서 줄게 이렇게 덴마크까지. 예. 그쪽 그쪽. 아, 그 덴마크 같습니다. 덴마크 네, 덴마크. 덴마크. 예, 예.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가격 아니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희소 자원을 가격을 통해서 분배한다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예, 효율적으로. 근데 가격이 작동을 안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가격인 금리가 작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리가 제로 금리 마이너스 예, 금리 예. 했을 때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교과서에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책으로는 많이 나왔지만 행동 경제학. 행동 경제학. 예. 예. 사람들이 경제학에서 항상 뭐냐면 굉장히 래셔널하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은 그렇게 하죠. 늘. 예. 네. 근데 실제로 보면 bounded or limited rational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또 한계가 있는. 예. 한계적으로 이게 이제 그 합리적이다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행동 경제학자의 뭐 그래도 거두인 로버트 실러 같으면은. 네. 그 책 제목 하나로 이제 완전히 뜬 사람이잖아요. Irrational Exuberance. 아, 예. 비이성적 풍요. 예. 그러니까 네. 비이성적 과열 이거 한마디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깨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버블 하면 풍선이잖아요. 네. 근데 풍선은 우리가 옆에서 풍선 막 불고 있을 때 빵빵해지면 저거 터진다 터진다 하면서도 한동안 갑니다. 맞습니다. 한동안 갑니다. 예. 근데 그거를 누가 쿡 찔러도 터지지만 예. 저절로도 터지거든요. 너무 불다 보면. 너무 불다 보면. 예. 근데 그거를 또 바람을 빼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빼다가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차 아차 이거 구... 예. 놓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럭비 공보다도 더. 어릴 때 그 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풍선 바람 넣었다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다가 예. 잠시 놓치면 이게 막 예. 아, 예.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게 저 생각에는 이제 일본 네, 잃어버린 10년이 90년대 초반에 시작한 게. 이제 30년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린 30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촉발된 것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아하. 일본의 금리 과도한 단기간에 금리 인상이었는데 뭐 그렇게 안 보더라도 튤립 버블이나 아까 남해 회사, 사우스 회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거품이 이렇게 단기간에 며칠 만에 또 꺼지느냐 뭐 우연한 기회죠. 뭐 왜냐하면 소송이 붙은 거예요. 튤립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뭐 자산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한 3%만 주고 말아라 이렇게 된 거죠. 아하. 소송을 이제 대금 지급이 안 되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 나오니까 바로 그냥 급전직하 내려가는 거고요. 남의 회사 같으면 제가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뭐 이게 투자자들한테 예. 엄청 예. 돈은 피라미드식으로 끌어모았는데 예. 실제로 뭐 얘네들이 뭘 생산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더라. 거의 뭐 그 당시 니콜라였네요. 예. 완전히 뭐 정말 수소 전기차 만든다고 그래놓고 이거 별거 없더라라는 건 그럴 때 터지는 건데 시장이 터지기에는 이제 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네. 저는 그런 바늘 아니면 사실 이
풍선 터질 때 보면은 먼지 때문에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먼지가 이게 좀 그 고무에 네. 먼지가 이게 좀 아하. 유리 성분이 있는 그 먼지가 다니다가 그게 좀 큰 게 팍 치면은 터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이야말로 물론 뭐 버블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참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버블 터진다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이 완전히 양치기 꼰대가 돼. 그래서 참 그렇긴 한데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터지는 게 버블이고 안 터지면 오히려 이상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버블이 더 커져서 터질수록 개인이나 사회나 경제나 네. 그 영향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사님 저 지금 이제 이런저런 뭐 댓글을 보거나 뭘 하다 보면은 네. 저 작년에 얼마 전에 내 평생에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에요라고 스스로를 갖다가 그렇게 주린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이 갑작스러운 이 변동성 장세에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박사님만의 어떤 조언 내지는 어떤 드릴 수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마무리 멘트로 이 주린이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선무당이잖아요. 좀 서운하시겠습니다만. 네, 근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랬는데 주식시장을 잘 잡은 거죠. 지금 선무당. 네. 왜냐하면 굉장히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네,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열심히 정말 요즘의 트렌드인 네. 대형 기술주를 샀으면 네. 손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지간히 그러나, 빠져도 다 먹고 나오는 거죠. 예. 엘빈 토플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와 현재까지의 성공 법칙이 내일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뭐 대형 기술주만 산다 하지만 사실 코스피 200 중에 떨어진 작년 초 대비 작년 말에 떨어진 게 82개인가 된다고 하던데. 네.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동학개미들은 그 위쪽에 붙었겠죠. 그래서 뭐 이 성공 과거의 성공과 현재의 성공만으로 내일의 성공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패러다임이 바뀐다. 또 뭐 오늘 또 키워드가 변곡의 시그널이냐 아니냐. 네. 예.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예. 뭐 지나 보니 아 그때 그게 아, 그때 그게 뭔가 좀 심상찮더니만 예.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벌써 이런 말이 나오면 아 나는 지금 버블을 더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릴 것이냐 제가 주로 하는 말 버블 라이더가 될 것이냐 버블 라이더 네, 버블 시터가 될 것이냐 시터 예 내려와서 나는 이제 예, 날아가는 걸 보든지 아니면 떨어지는 걸 보든지 그러면 예. 포모가 아니라 조모가 됩니다. 조모는 뭐죠? 예, joy of missing out이죠. 그거는 fear가 아닌 공포, 예. 두려움이 아닌 기쁨, 이제 나는 이제 즐기는 거네요. 네, 즐기는 거죠. 근데 타고 가면서 즐길 수도 있고 네. 내려서 떨어지는 걸 볼 수도 있고 네. 그 시점은 주식하고 퍼팅의 공통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변에 좋은 자는 엄청 많은데 결국 결정은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 들지 마. 뭐 팔로우 해줘. 예, 왼쪽이 높아, 네. 오른쪽이 높아. 그렇지만 책임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반에 잘 들어가던 퍼팅이 또 그렇습니다. 잠시 쉬고 나서 후반에 또 흔들리거든요. 그럼요. 그게 또 세상사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어수선한 장에 심단한 가운데에 우리 최송환 박사님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재미있게 시장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 특히 레버지를 쓰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깊은 고민과 더불어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오늘 조금 시간을 더 내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몇 개의 차트 그리고 메시지가 있어서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